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법, 광야를 졸업하고 마스터하는 법, 신명기입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특별해진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젠틀맨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박사님들이 되었거나 아니면 선진국 훈련을 많이 받아서 쓰레기도 잘 분리하고 떠들지도 않고 그리고 술도 먹지 않고 또 남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도 않고 어디에다 낙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앞장서서 헌혈하고 또 이웃에게 늘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화내거나 성내거나 같은 말이죠. 예, 배신감을 느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또 좋은 거 뭐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을 거룩하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아직도 에덴역의 거리가 멀고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민수기까지의 정황을 보면 아직도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코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선언해 버리셨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아 버리셨습니다. 이 거룩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멋대로 백성 해버리지, 그죠? 예, 멋대로 백성, 지금까지 백성, 그죠? 예, 그게 아니죠. 거룩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속에서 약간 짐작이 되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중에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갈 사람, 예수님을 은전 30배 팔아넘길 사람, 또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울 사람, 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는 불러 모아서 제자를 삼으셨죠. 나중에 그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중간에 배신하고 또 그들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도 있지만 주님은 처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김재 목사님. 같아요? 애매한 대답을 하셨는데. 같죠? 제자라는 말과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의미로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와 비슷한 게 한 가지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것은 많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죠. 자식은 날 때부터 훌륭하죠. 네? 날 때부터 효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예쁜 짓 다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성숙한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공부 진짜 잘할까? 알 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자마자 받는 칭호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칭호를 받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처음부터 칭호를 얻고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래, 니들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열 가지 관문을 넘고 나면 내가 제자라고 인정해 주마. 그거는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부를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보니까 제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왜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엄청 훌륭하게 만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도 조금만 훌륭해졌지 아주 많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부르셨을까? 그러나 그 주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셨고 그 부르심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처음부터 선언하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의미는 첫 번째는 확실하다 그랬죠? 예.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의 일곱 족속 너희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이기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말씀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 제가 요새 보는 재미가 있는데 뭐냐면 옆에 건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재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목양실에 있다가 창문을 저는 바로 창문이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이 셔터가 자동으로 돼가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빛이 뭐 많이 비치면 내려가고 아니면 올라간다는데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이게 쫙 올라가면 옆에 확 보여요. 그러면 그 고가타를 사다리를 타고 간 사람하고 저거 눈이 탁 마주쳐요. 그러면 서로 뭐 본 척 하고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저를 이렇게 보다가 근데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와, 근데 규모가 있는 건축 팀들이 다 온 것 같고 또 이 건축주도 힘이 있는 분들 같아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노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순간도 쉬는 그게 없고 그 복잡한 공정을 건물 세 개를 똑같이 짓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규격과 모든 것에 또 안전 그 조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놓고 치고 또 놓으면 치웠다가 다시 또 치고 너무 부지런하고 정말 이 오차 없는 공사를 하고 있구나. 뭐 제가 감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추워도 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을 서로 다른 헬멧을 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포크레인이나 또 혹은 그 크레인으로 들어다 올리고 그러면서도 또 통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게 들어올 수 없을 때는 여지없이 사람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뒤로 빼거나 그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신호만 하면 어느새 달려와서 같이 돕고 그리고 근무 시간을 넘겨서도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1분은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갑니다. 그런 거 볼 때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런 거지. 설계도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가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는 이 작업을 마치는 옛날에 콰이강이 다래라는 영화가 있었죠.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영국군의 이야기예요. 태평양 전쟁 때 그들이 다리를 만들죠. 일본군이 영국군에게 주문을 해가지고 영국군들이 다리를 만듭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죠. 근데 영국군 지휘관이 일본군을 위해서 다리를 만드니까 엉터리로 만들어서 가다가 푹 빠지게 해야 되는데 영국군이 영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다리를 만드는데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만들어. 근데 그게 사실은 전쟁에는 유리한 게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폭격을 했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켰는지 아마 폭탄을 설치한 게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예. 근데 그 영국군 포로 중에서 제일 장성일 거예요. 예. 그 장교가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해요. 자기들이 정말 영국인의 명예를 가지고 제대로 만든 달인데 자기들이 포로라고 해도 또 적이 우리를 강요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한다. 그 영화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나 멋지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리가 파괴되고 폭파되지만 예, 또 그 폭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져요.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주 옅은 피곤이 절어있지만 그럼에도 정신은 맑게 각성되어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죠. 약간 피곤해 있지만 예, 많은 자녀들을 둔 어머니는 늘 약간 피곤해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각성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의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서 탄생하는 거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방기하고 그리고 시작보다 나중은 항상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창조적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집을 짓는다거나 다리를 짓는다거나 그러면 어김없는 부실이 나타나서 그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와우아파트 대한민국 붕괴의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테러이거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지으셨다 공사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끄럽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죠? 네. 옆에 공사장에 또 좋은 풍경 하나는 제가 독일에서 공장을 알바로 유학할 때 다닐 때도 역시 느낀 거지만요. 주물 공장에서도요. 그날 끝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쇳가루 날리고 그 다음에 온갖 컨베이어 벨트로 이것저것 주물들이 나오고 그런데도 그날 작업이 딱 끝나면요. 물 뿌려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갑니다. 예, 기물들이 하나도 없이 공구들 다 정리해서 제자리에다 놓고 오와 열이 맞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 깨끗이 다 치우고 예, 독일 제조업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옆에 이 공사장도 그래요. 늘 하는 일이 마지막에 쓰레기 치우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정도 정결해야 될까요? 공사장보다는 정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보가 아무데나 떨어져 있고 뭐 여러 명이 쓰는 건데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벽증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고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예배할 때도 기름도 가장 좋은 기름,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은 정신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는데 미리 확정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분에다 주는 흙도 주인의 손을 타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갖다 버려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비인격적인 물체도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은혜로 그냥 알아서 다 해줘잉.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그죠? 얼마나? 많이. 맞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너희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그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쫓아내실 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즉 그들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말을 나쁘게 해석하면 아이고 하나님 욕심쟁이.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또 무엇이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째째하고 쩐쩐하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잔치 벌렸네. 이웃이 와서 우리하고 함께 살게 되니까 띵호와 낙호와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요. 그리고 딸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딸에게 주고 그렇게 지내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딸을 데려오면 그들의 있었던 우상 숭배의 도구를 삼을 것이고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문화 속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바이러스가 1인당 몇 명씩 옮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깨끗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 그래서 집단 면역을 이루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처음에 독일에서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노인 계층을 중심으로 몇 명이 죽어야 되느냐? 독일에서만 60만 명이 죽어야 된다. 네. 전쟁으로도 그렇게 죽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지. 그게 친절한 거예요? 아니죠. 네. 미련한 죽음의 파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들을 구원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소수민족들을 그들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의 방법들을 역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원칙이 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써야지 죄에다가 은혜라는 말을 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확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또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에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셔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죄에 내버려 두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면역 체계로 대항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설마 그럴까 봐. 그리고 방심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날의 눈물 흘리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은혜를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등 돌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그럴수록 나는 빗나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더 잘해봐? 그건 인질범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질로 삼아놓고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요구한다면 이건 맞는 걸로 안 되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나 주사 하나 맞으면 김나지움 가정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없을까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칩 하나 더 주면 안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인간의 종말이 될 겁니다.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인간됨을 버리고 컴퓨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인류의 종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듯이 분명히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야 복불복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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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생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계 속에서 카오스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처럼 예 운칠기삼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가로질러서 4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닫힌 조선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울어가는 역사와 국가의 운명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천민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리고 폐결핵과 전염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한국에 이제 귀임하는 선교사님 방문을 받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또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일, 그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같이 일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전부 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작정했어요. 예. 제가 여름 안에, 6, 7, 8월 안에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전 세계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 교회 경계를 넘어서서 청소년들에게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무가 뒤따를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오래 행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미 이제 8장을 넘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바로 그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광야의 교사가 되셨다.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을 알려주는 너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상한 교사 그 교사에게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셨다. 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기가 감싸안고 인도해내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순종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야 될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가장 귀하신 수여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가장 잘 아는 고향집에 가면 이제 저도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도 고향집에 가면 마음이 편한 것은 뭘까요?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것을 아는 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죠? 예,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머니들은 알죠. 자식에게 뭐가 필요했든지 너 이거 좋아했지. 예. 부모가 아닌 분들은요. 그런데 가려면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 파리에 하룻밤에 1,400유로짜리 호텔은 가야 된대요. 제일 싼 방이 1,400유로짜리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만에 가더라도 예, 얘기한대요. 아, 오셨군요. 김재희님, 예. 아, 리아는 잘 크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본대 1년 만에 갔는데도. 그리고 아, 커피를 좋아하셨죠. 한국식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창가에서 전에 드셨던 걸로 기억해요. 다시 창가에 커피 한국식으로 놔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비싸대는 거. 하룻밤에 제일 싼 방 1,400.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가면 하룻밤 지나면 한 10,000유로 써야 된다는 거. 예. 그 정도 되면요. 1년 전에 어떤 커피를 어디서 마셨는지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 안 줘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예? 예. 김재희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우리 재희는요. 예, 다 알고 계세요. 뭐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신 수여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수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일 그분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될 수여자 뿐만 아니죠.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데 감당이 안 되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난에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마음 상태까지 조금 힘들어지면 전부 다 소스라쳐 놀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구원자가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찾으러 다니는 구원자. 너희들이 전환당했을 때 피난처가 어디인지 미리 가보고
오는 구원자. 3일길을 함께 가고 함께 쉬고 함께 일어나는 쉘퍼. 구원자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구원자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권자가 되신다. 예. 두 번째 제자가 아니라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설계자가 아니라 첫 번째 설계자. 조감독이 아니라 정식 감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명기의 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 동서고금 역사의 우상 귀신 백만 개, 천만 개를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손톱 하나 건들 수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 아니라 온갖 세상의 병을 다 걸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폐할 수가 있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귀 기울여야 될 선생님, 순종해야 될 아버지, 감사해야 될 수여자, 기억해야 될 구원자, 그리고 오직 그를 바라보고 예배해야 될 주권자,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확정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선명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도 섭섭한 게 아니야. 죄하고 짝하지 말고 가나안 일곱 족속의 삶의 방식에게 물들지 말고 어떻게 그냥 선포해버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실 거야.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있던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축제가 될 뿐이죠. 그러나 늘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애들 사람들에게는 지대로 심판이 될 겁니다. 심판받고 싶지 않고 영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아놓고 제외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압 평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고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가 주저할 것은 없습니다. 엔터치면 끝. 그리고 우리가 달리면 하나님도 달리고 하나님은 네가 헌신하면 나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